네, 보시다시피 거리 응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함성이 오늘 밤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질 텐데요. 모두 150만 명이 거리 응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멀고만 독일 땅을 향한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는 5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오후 6시 50분부터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응원쇼가 펼쳐집니다. 잠실 야구장과 종합운동장에도 각각 3만 명이 모여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할 계획입니다. 기말 시험으로 한창 바쁠 대학가도 오늘만은 시험 공부를 접었습니다. 서강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응원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밤 전국 180여 곳에서 모두 150만 명이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 원주 종합운동장 등에서도 열띤 야외 응원이 펼쳐져 전국이 붉게 물들 전망입니다. 2002년의 영광이 오늘 토고전의 승전보부터 다시 시작되길 전국의 붉은 악마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